최근 한 사건 때문에 호주 태즈메니아에 있던 한 가족이 데리고 있던 집고양이가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다 3분 만에 산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ABC 호주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고양이의 이름은 파피로, 집 주인인 김 씨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고양이를 세탁기 안에서 발견했는데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고양이의 목과 사지는 부러진 것 같았고 숨을 잘 쉬지 않았죠. 김 씨는 즉시 아이들이 이 처참한 광경을 보기 전에 세탁기에서 모든 옷들을 꺼냈습니다. 즉시 파피를 수건에 싸서 런스턴 동물병원 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파피를 진료한 로스 수의사는 파피가 그 일을 당하고도 살아있다니 놀랍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파피의 폐에는 물이 찼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눈에는 멍이 들었고 체온은 정상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피는 골절이나 연구 부상은 입지 않았죠. 팀 박사에 따르면 파피의 머리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세탁기 안에서 사정없이 돌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파피가 익사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김 씨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후 파피는 정상 생활로 돌아왔으며 소파 위에서 뛰거나 점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에게 9개의 목숨 중 8개가 남았을 텐데요. 고양이 주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파피를 더욱 사랑해줘야 할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델홀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식사는 안 하고 맥주만 마셨다고 하는데요. 한 달 만에 15kg이 빠졌다고 합니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홀 씨는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PPT 웨스트 브루잉 컴퍼니에서 영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1600년대의 독일 수도자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요. 수도자는 기독교인들이 금욕을 하던 시기인 클런트기 동안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맥주는 도펠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알코올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예전에 홀 씨는 단지 물만 마시고 단식을 했는데요. 4일 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맥주를 마셨죠. 수도자들은 특별한 종류의 맥주를 소비하지만 홀 씨는 이번 기회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46일 동안 즐겁게 맥주만 마실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 달 이상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홀 씨는 항상 병원에 들러 정기 검진을 받아 금식을 하는 동안 몸 상태가 건강한지 체크했습니다. 그를 본 의사는 또한 홀 씨에게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으라고 권고했으며 다음 46일 동안 탈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금식한 지 첫날 홀 씨의 몸무게는 132kg이었는데요. 한 주가 지나자 6.8kg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5kg 감소했고 또 2주가 지나도록 금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홀 씨는 인사이더지에 만일 그가 단식을 끝내는 데 성공을 하면 더욱 정신이 맑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 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홀 씨의 금식 후 첫 끼는 그의 소화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수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금식이 끝나고 나면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돼지 피를 먹었다가 두 다리를 잃게 생겼네요. 돼지 피를 좋아하신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알고 보니 먹었던 돼지 피가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파오 노프랏 밀린 타우치라는 이름의 한 태국 남성이 두 다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돼지 피가 스트랩토코커스 박테리아라는 병원체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오소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송크란 축제 기간 발생했는데요. 노프랏 씨가 이 축제에 참가하려 고향에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만찬에서 노프라 씨는 돼지 피를 먹었습니다. 이후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콕에 돌아갔을 때 근육은 뻣뻣해지고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가 검사를 몇 개 받았는데요. 담당 의사는 그의 혈액이 감염되어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폐혈증, 신장부전, 호흡곤란이 생겼는데요. 의사는 즉시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심각해진 이후 24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고 생존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당시 노프라 씨의 다리에 발가락 감염으로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절단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고 그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스트렙토코커스 수이스라는 균은 70도 이하에서 조리된 음식을 통해서만 전염될 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보통 첫 증상은 3일 뒤 나타나며 고열, 구토, 두통, 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눈 속에 벌이 산다고요? 대만의 한 여성의 눈 속에서 벌 4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20대인 이 여성의 성은 허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뭔가 흙 같은 것이 눈 속으로 들어온 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눈물이 눈에서 쭉 나왔죠. 그녀는 물로 눈을 씻었지만 몇 시간 뒤 왼쪽 눈에서 고통을 느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만의 푸인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인 헝치팅 박사가 허 씨를 진료했는데요. 그녀가 곤충의 다리와 같은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미경으로 다리를 집어냈다고 하네요. 의사는 눈물 속 소금을 먹고 있는 벌 네 마리를 발견하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눈꺼풀은 부어올랐고 세포염과 각막염, 피부 감염 및 각막 염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벌들이 그녀의 눈 속에 몇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이죠. 벌들은 보통 무덤 근처에서 염분 및 무기질을 먹고 사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눈물 속 염분을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벌들이 제거되고 치료를 받은 허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네요. 만취하셔서 전화 기지국에 오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중국인 남성이 얼마나 고주망태가 되었던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레드바이블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지역에서 목격자들이 이 남자가 6시간 동안 기지국 탑을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기절했고 이 기지국 탑 30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술에 취한 이 친구의 구조를 돕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혼비백산 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경찰 및 소방당국은 그를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들은 인부들을 불러 길을 파서 구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후 구조당국은 이 남자를 데리고 탑에서 내려왔고 심지어 그를 위해 구조용 충격 방지 쿠션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그는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운이 참 좋은 남성이에요.